조용조용. 내일 영어 1단원 외워오세요. 시험 볼 겁니다. 아, 단어 외우기 엄청 싫은데. 오! 이걸로 치킨 시켜 먹고 열공해 우리 딸. 헐, 우리 엄마 최고다. 치킨 먹자. 우, 좋아. 우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카멜보드. 카멜보드? 응, 이거 대박이야.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 응, 응. 자, 좋아하는 숫자 여기 그려봐. 나는 숫자 5. 그럼 너가 다섯을 세는 즉시 이 글씨가 사라져. 한 번에 사라져? 응,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짠! 이거 뭐 누르면 다 지워지는 거야? 응, 이 버튼 누르면 한 번에 다 사라져. 그래서 나 이거 연습장 대신 쓰는데 엄청 편하고 좋아. 우와, 나도 그려볼래. 이거 뭐 단어 외우는 거 할 때 되게 좋겠다. 단어 외울 때 진짜 좋아. 우리 단어 시험 있잖아 내일. 나도 이거 카멜보드? 응, 카멜보드. 카멜보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케이브? 케이브? 동굴? 케이브 동굴? 안 보고 해봐야겠다. 아, 지우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네. 지우기 버튼 누르면서 내 기억도 같이 지워졌나 봐. 아, K Cave. 아, 맞다. Cave C. Cave. 동굴. 이게 정답이지. 정답. 뭐 열심히 하네. 숙제해? 응. 내일 단어 시험 봐. 어머. 다 맞았네? 아, 다는 아니지만. 어머,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부담 갖지 마라. 단어 시험인데 뭐. 엄마가 항상 응원하니까 우리 딸 파이팅! 아휴, 내가 공부만 하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나저나 케이브 또 쓰려니까 못 쓰겠네. 나 위험한 건데 말이야. 여보세요? 응, 그래. 아, 아영 할 시간인데 소파에 누워서 아영 보고 싶다. 밖에 나갈까? 요즘 우리 비키가 공부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잖아. 아니, 하루 종일 앉아있어, 세상에. 그 카멜보드를 사줬거든? 그랬더니 글쎄, 그 쓱쓱 그리는 게 재밌든지, 세상에 글쎄, 영어 단어를 줄줄이 담았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아유, 정말. 뭐가 될런지 나도 궁금해. 아, 못 나가겠다. 못 나가는 건 둘째 치고. 내일 100점 못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엄마는 우리 딸을 믿어 항상, 알지? 자, 다들 열심히 외웠어요? 어휘를 많이 알수록 더 잘 들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기도 더 수월해진다. 자, 뒤로 돌리세요. 오, 오비키 잘했어. 우와, 대박! 우와, 100점이다! 100점! 저렇게 좋을까? 설아도 열심히 잘했네. 100점! 아,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반장 너무 잘했어. 100점이네. 감사합니다. 야, 축구하러 갈래? 패스 패스 패스. 저렇게 100점짜리 시험지 버려놔도 돼? 이거? 100점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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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머 아! 어?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불러? 응? 나 100점 맞았어! 어머! 어머! 너가 웬일이야? 100점을? 어머머머! 대박! 그래, 우리 비키도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응?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설아랑 친구들이랑 어디 재밌는 데 갔다 와. 롯데월드 이런데, 응? 재밌게, 응? 하, 엄마 최고! 아유, 얘는. 야, 백설아, 우리 엄마가 나 100점 맞았다고 용돈 줬어. 야! 롯데월드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가도 된대. 가서 실컷 놀고 오래. 진짜? 우와! 같이 가자, 응? 우리 엄마한테도 물어봐야지. 너 100점 맞았으니까 무조건 된다고 하실걸? 아마도 그럴 것 같아. 야, 남반장! 우리 롯데월드 같이 갈래? 롯데월드? 우와, 100점 맞으니까 좋네. 너무 신난다. 진짜 좋다. 근데 너 진짜 100점 어떻게 맞았냐? 카메보든? 그거 진짜 효과 좋나 보다. 공부할 때 최강 좋아. 나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뭐? 카멜보드? 그거 나도 쓰는데 연습장 대신. 그거 좋아. 오! 저기 놀이기구 저거 타자! 오! 오!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비키가요? 오 세상에. 영어 단어 시험을 100점을 맞았대요. 100점을. 아이고. 다들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이, 총명해요. 아주 절 닮아서.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집 딸이 100점을 맞았대? 둘째 딸? 그 둘째 딸이 100점이라네 글쎄. 서울대에 들어갔대는데?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데요? 그렇다네요, 글쎄. 네네네. 이거 가져가세요. 100점 맞았습니다, 우리 딸. 비키야, 나와서 밥 먹어. 비키야, 밥 먹어. 이게 다 뭐야? 우리 딸 공부하는데 얼마나 고생이야, 그치? 응. 우와, 이게 다 뭐야? 치킨에 초밥에 이거, 와, 진수성찬이네 정말.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룰루엘라 먹어봐야지. 많이 먹고, 응? 다음 시험은 언제니? 응? 다음 시험? 내일 단어 시험 있으니까 2단원 단어 쭉 다 외워오세요. 네, 마침 시험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지. 오, 내일 또 시험이야? 어, 많이 먹고 열심히 해. 엄마가 믿지, 우리 딸. 얼마나 총명한데. 하나 틀려와도 돼.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어. 아, 내일도 100점 안 맞으면 큰일이다.